다시 학교를 찾은 김지훈 밸리댄서. 이번엔 여럿이 아닌 1대1 수업입니다. 들어. 나갈 솔로 작품 연습을 알리샤 교수님께서 봐주고 있어서 그런 개인 작품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앞둔 만큼 상당히 진지한데요. 들어. 지도 교수님 역시 완벽한 동작을 만들어주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합니다. 어깨 내리세요. 아래 있는 팔 내려요. 아래 있는 팔 접어. 팔꿈치 접어. 내리라는 게 팔을 접으라는 거예요. 동작과 동작은 잘 되는데 그 동작과 동작을 연결하는 동작, 그러니까 연결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울수록 춤이 더 흐름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출 수 있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해서 살짝이라도 내려줘. 네. 그러면 훨씬 더 라인이 예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작품이 제가 직접 안무를 짜주는 수업이 아니라 본인이 음악을 골라서 본인이 직접 안무를 짜는 수업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춤이 될 수 있게 제가 피드백만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고요. 이제 거의 한 번만 더 레슨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워낙 열심히 잘 따라주기에 가르치는데도 흥이 난다는데요. 그만큼 실력도 금세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김지훈 밸리댄서. 그녀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밸리댄서가 되고 싶다, 월드와이드 밸리댄서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계속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평생 꾸준히 밸리댄스를 제 인생에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눈빛과 마음으로도 표현해내는 매력 가득한 김지훈표 밸리댄스. 온몸으로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자연스레 미소가 번지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눈에 띄게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세계 속에 김지훈이란 이름 세 글자가 널리 퍼질 수 있을 테죠. 밸리댄스와 함께하는 시간 내내 행복한 그녀의 더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